진상품 함도 열쇠도 만들었겠다. 그렇지. 어쩌면 머리가 요렇게 좋을까. 이방 오른 말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열쇠를 만들었다면 어째서 열쇠를 쓰지 않고 힘들게 창고를 척살내고 채우겠나이까? 어님, 진상품을 다 내놓겠으니 우리 영감을 살려주시오이다. 네 놈은 진상품을 코에 걸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로채 먹었지. 아이고, 야. 우리 차량사에서는 창립된 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여 편이 그 영화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예, 우리 촬영소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이스파니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그 합작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촬영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만화영화, 인형영화, 예, 3D 만화영화들을 더 발전시키고 또한 그 입체 만화영화까지 만들어서 예, 국제영화축전에도 나가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도 높이고 그래서 그 국제 무대에 그 적극 진출하려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 속에서 그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나비아스타, 두 장수 이야기, 또 위대한 장군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만든 호랑이를 이긴 거슴도치, 또 도적을 쳐부신 소년, 또 연속편 만화영화들인 소년장수, 영리한 너구리, 또 다람이와 거슴도치, 최근에 만들고 있는 고구려의 전문사들, 이런 아동영화들이 어린이들 속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금. 어머, 조사바늘. 아프다. 발가 아프다. 아프다가 발가. 발이 식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바늘은 아프다. 하긴 예방주사야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지 뭐. 나야 몸도 튼튼한데 주사나 세나. 응? 예방주사야 몸이 약한 애들이나 맞지 뭐. 나야 몸도 튼튼한데 주사나 세나? 자, 예방주사야 별이처럼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지! 이렇게 고지의 힘인 줄 아는 거. 그렇게 예방주사야 별이처럼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지! 좋아요. 예방주사는 동물들 모두가 튼튼한 몸으로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주사랍니다. 선생님, 난 예방주사가 우리 몸을 튼튼히 지켜주는 좋은 주사라는 것도 모르고. 야, 이거 한번 달려보라. 그치? 이거 고구리 무사 그 미달이? 예, 발자수입니다. 아동영화를 만들면서 금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특히 아동영화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특히 만화영화에 대한 아이들이 관심은 높고 또 그것도 주제 영역에서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다양한 그 지적 주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학 환상 만화, 그 다음에 계급 교양 주제 작품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그 창작되고 있는데 또 제가 실제 만든 이러저러한 영화들을 그 우리 손자들도 영화를 이제 텔레비전 시간에 이제 아동영화를 한다면 밖에서 나가 놀다가도 이제 뛰어들어오는 걸 보면 확실히 내가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이제 아동영화를 하지만 아주 긍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만화영화를 한생 만들 그런 결심으로 지금도 만화영화 창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과반상 만화에 내 앞으로 좀 힘을 넣어서 좀 더 그 천태만상한 그런 그 영화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 우리 아이들을 그 지적으로나 이런 그 또는 그 환상적으로나 이게 교육하는 데서 좀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를 더 만들고 싶은 것이 내 지금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흥분이가 먹은 쌀 한 바가지가 또 날아났군. 아,
아니, 시래기 국 먹은 건 어떡하구요? 형님, 제 흥부올시다. 흥부란 어떤 놈인고? 한냥, 두냥, 성냥, 한푼냥. 아, 분명 그 장사꾼이 아차 실수해서 동전 한 푼을 더 주고 갔으니 일을 어쩌면 좋겠소. 엄마, 여 동전 한 푼이면 깨여 두 개는 살 수 있노? 왜 깨여 뿐이겠니? 똑도 살 수 있지. 아서라, 남의 돈으로 배를 채우느니 차라리 맹물 먹고 마음 편한 게 낫다. 이 동전 한 푼은 잘 건사했다가 이 다음 옹기 장사꾼을 만나면 우리 돌려줍시다. 막둥아, 아무리 배가 고라도 마음만은 골치 말아야 한다. 농사를 지어 그 동전 한 푼을 꼭 주인한테 돌려주자. 명주세를 좀 내어서 제비의 다리가 부러졌소구려. 아니 저런... 부렁이한테 형제들을 잃고 외톨이로 남은 제비인데 우리가 잘 돌봐줍시다. 그러자요.